모자 바뀌었네. 옛날에 이렇게 창이 있었는데. 아, 옛날에 옆이, 그 오래됐습니까? 옆으로 창 된 게? 우리 그 장거리 때 베이스 치는 친구가 아르티시였어요. 선생님이요. 근데? 저는 방이. 굉장히 최첨단 장비들 같아요. 음향이 거기서 풍요롭게 안 나와주면 감동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일로. 80표를 얻었습니다. 예? 김수철 씨. 뭐야? 자, 강기자 씨, 김정모 씨. 우선. 아니, 인사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어우, 이분 역시. 아니 뭐 맨날 생각 많이 나네. 발성 때 보니까 정말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냥 뒤에서 놀고 있었다니까요. 뒤에서 놀고 있다가 자꾸 계속 부르셔갖고 나와서 그 우방정하는 거 안 나왔어요? 그 왔다 갔다 그런 제가 못 봤는데 그랬는데. 이거 망감이 미쳤는데? 이게, 아이고, 참. 아, 조용필 씨가. 작년도 수상자, 네. 조용필 씨께서. 저는 뭐, 많이 탔잖아요. 네. 네. 정말, 네네. 예. 선후배 관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고상받으세요. 네. 뽀뽀 한번 해주세요. 그때 돈 벌어가지고 뭐 빌딩 샀으면 여러 개 샀어요, 사실은. 돈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하루는 뭐, 아니 이게 이거 돈을 이렇게 확 펼쳐놔요, 방에다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가 방.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소중하거나 이게 아니라,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읽어보려고 그렇게 그냥 길 쓰고 그냥 고생하고 이러는가 하면서 이렇게 확 쳐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래 봐야 종이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버겁기도 하고.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마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예, 못하필 꽃하는 의미로 방송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제 뭘 붙여와요. 편지인지 소포인지 제 기억에 잊어보지도 않아요. 그분이 판을 못다피 고통성이 판을 확 깨가지고 거기다가 배신했다고요. 락을
배신했다고, 이제 당신의 음악을 안 듣겠다고. 그래서 그 판 확 깬 거를 탁탁 붙이고 이렇게 이별의 편지를 탁 보냈어요. 사실은 작은 거일 때 이미 그 못답지 못하는 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때 락 하면서 국악도 시작했지만 국악 공부를 락 하면서 발라드도 했고, 그 당시에 락 하면서 이런 음악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작곡해 놓은 거를 발표만 제가 늦게 한 건데, 이제 그 저의 락 매니아들은 락 하기만을 원했죠. 84년 10월, 12월 30일인가 그때 가수왕을 받고, 85년 1월 1일, 2일, 3일 인사 다니고, 4일날 미국으로 갔어요. 이제 공부하려고 학교 알아보고. 사실 84년에 그 고래사냥도 엄청나게 그해 최고의 흥행을 해가지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영화, 뭐지, 뭐 영화 부분 신인상도 받았어요. 백상예술상에서. 그리고 그 영화도 막 대박이 나고, 가요도 대박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연출하고 싹 없어지니까 이제 서울에, 하, 여기서는 또 막 저를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태해 있다가 뭐 그냥